드라마부터 영화까지 장르 구분 없이 모두 다 아우르시는 그런 한 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감독님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규입니다. 아세아 극장이라고 이렇게 청계천변 상가의 극장이 허름한 극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구니스라는 영화, 그게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영화 같은데 모험 영화 같은 거였거든요. 네. 그 영화를 봤는데 이제 판타지 영화의 거의 시작 같은 영화였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극장을 나서서 한 일주일 동안 매일 밤 그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영화에 새어나오지 못하면서 아 처음에는 되게 환상적이고 동화적인 상상 속에만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어쩌면 내가 이런 거를 만드는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공상을 하게 됐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영화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학창 시절 마치고 하면서 예, 실현이 됐죠. 거짓말처럼 처음에는 이제 영화 때문에 사실 드라마를 시작하게 된 거였었거든요. 근데 드라마를 하면서 드라마 시리즈물이 가지는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됐고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그래도 언젠가는 더 나이가 들고 늙기 전에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 어린 시절의 향수 같은 걸 잊지 못했었고요. 드라마를 계속 하다 보니까 드라마로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에 어떤 한계 같은 걸 훼손해보고 싶은 욕구 같은 거 있잖아요.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아니, 그게 이제 더 저를 심장을 뛰게 하고 막 살아있게 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더 늦기 전에 한번 해보자 해서 영화를 시작하게 됐죠, 다시. 각각 드라마마다 이 명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뭐 다모 같은 경우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리고 베토벤 바이러스는 똥덩어리. 네. 이런 그 드라마가 히트를 하면서 유행어도 또 따라왔잖아요. 히트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었나요? 아니요, 예상하지 못했고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대사는 다모 첫 회를 이제 시나리오 그 대본을 쓰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마음에 드는데 멜로적인 느낌이 잘 표현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계속 작가랑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한 10몇 번을 그 씬을 다시 썼거든요. 그래서 둘이 그냥 카페에 가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계속 담배 피면서 그 대사를 생각한 거예요. 한 8시간 정도 담배를 거의 1인당 2갑씩 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툭 나온 대사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대사 중에는 이게 제일 좋고 둘 사이의 관계가 잘 표현할 것 같다. 그치만 뭐 이게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어. 뭐 우린 너무 좋아. 이러고 그냥 한 거거든요. 그 똥덩어리라는 베토벤 바이러스 대사는 오히려 위험하고 사람들이 싫어할 거고 너무 만화적이고 이런 면 때문에 쓰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처음에 많았었어요. 근데 배우랑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했기 때문에 겁이 더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사가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시청자들이 좋아할 거다라고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었어요. 제 후배분들, 선배분들이 이제 하시고 있는 드라마와는 약간 느낌이 다르다고 그래야 하나? 조금 더 안 다뤘던 이야기 있죠. 한국 드라마에 잘 안 다뤄봤던 소재나 진행 방식의 드라마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영화는 이제 좀 다소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에 영리한 영화를 했으니 이번에 영화를 하게 된다면 좀 직접적인 재미와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쉽고 재밌고 뭐 짧은 그런 영화를 해보고 싶어요.